오는 부처님이기 때문에 요댕에 생각하는 사람하고 한번 길게 보셔도 좋습니다. 예, 생각하는 사람인데 굉장히 고민하는 심각한 모습하고 우리의 부처님 밝게 웃는 모습하고 한번 이렇게 비교해 보셔도 좋고요. 이 세 분의 부처님을 법화경 수기사상에 의해서 왼쪽부터 과거의 부처님, 가운데가 현재, 안정신 부처님은 미래 오신 부처님, 그래서 과거, 현재, 미래 이 세 부처님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이제 백제시대 때 부처님을 왜 조성하게 됐냐면은 백제가 수도를 지금의 서울이죠. 한성에 가지고 있다가 고구려한테 빼앗기고 공주부여 시대가 됩니다. 서울에 있을 때는 육로라든가 한강을 통해서 중국으로 교역을 하게 되었는데 몽주에 와서는 중국으로 갈 길이 막힙니다. 그러므로 공주에서 예산을 거쳐 서산과 태안으로 이어지는 태안반도에서 중국으로 다니는 백길을 이용했기 때문에 그 중국을 오가는 길목에 부처님을 보셨고 무사안녕 그 기원에들은 기도처로 사용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지방에 사면서 서산에 흥정불상, 태안에 삼천불상 곳곳에 부처님을 보시는 걸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부처님 같은 경우는 백제 후기에 조성되었으면은 적어도 1400년 이상 이곳에 계시다고 보는데 우리 학계에 보고된 건 1959년도가 됩니다. 1959년도에 저 위쪽에 보원사지라는 곳을 교역 박물관님들이 알아보고 이 지역민에 의해서 이쪽에 산신령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학계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 후로 1962년도에 국보 84호로 지정이 됐고요. 국보로 지정이 된다면 관리가 문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에 앞에 전각, 집을 짓고 관리를 하다 보니까 수도차고급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2007년도에 2차적으로 도가 해체를 했고요. 여기는 지금 이제 이대로 가장 관리가 잘 되는데 위에 보시면 저 큰 돌이 지금 역할을 합니다. 그러므로 비가 와도 빗물을 나가고 있습니다. 후화를 변할 수 있는 좋은 자리에 모셔주게 됐고요. 또 여기가 지금 이제 한번 지형적으로 지금 많은 변화가 일어났는데 저 위쪽에 보세요. 산에 돌짜기로 되어 있는데 비가 오면 빗물이 여기로 오면 발견된 당시는 이곳은 없어서 우리가 이 길이 만들어진 거는 산에 돌짜기부터 돌을 쌓아 올려서 길이 만들어지고 이 마당이 형성되었지 발견될 당시는 높은 절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지형적인 변화가 많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 거예요. 여기 부처님 같은 경우는 특히 지금 얼굴에 전체적으로 흔하게 해를 받고 있는데 아침, 점심, 저녁 해의 움직임에 따라서 웃는 모습이 많이 바뀌어집니다. 그래서 특히 오늘같이 날씨가 맑은 날 오후 시간에 오시면 이런 모습 전혀 보실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보는 위치, 제가 서 있는 저과 저 중간 저 안쪽 보는 위치에 따라서도 부처님의 웃는 모습이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여기 부처님 같은 경우는 그 햇빛이라든가 그런 위치에 따라서 많이 바뀐다는 점. 또 특히나 부처님이 누구를 쳐다보고 웃고 계신가 잘 보세요. 나. 그죠? 다 나를 쳐다보고 웃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부처님이 쳐다보는 방향이 있습니다. 동동남 30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 방향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동서남북 중에서 동동남 30도래요. 그렇지만 바로 부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바로 동진날 해 뜨는 방향이라는 점. 동진날 해 뜨듯이죠. 동지가 됨으로써 짧았던 낮의 길이가 이제 길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이라고 의미를 두기 때문에 동진날 해 뜨는 방향, 새해 첫날 해 뜨는 방향으로 부처님이 바라보고 있는 방향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오늘 투어면서 첫 번째 곳으로 밝게 웃는 부처님 앞에 오셨으니까 오늘 하루 동안 부처님 얼굴 그대로 갖고 다니면서 좋은 여행 되시고요. 제가 만약에 표정 관리 잘 볼 겁니다. 아, 네. 일단 해미협상에 가서 곤장 맞을 수도 있어요. 네, 영상 마치겠습니다. 네. 아, 예, 감사합니다. 전화 곤장 내려야겠다. 예. 그 누가 그 지어지기 전에 그렇죠. 왜냐면 59년도에 세상에 공개될 때 이미 훼손이 돼 있었어요. 그래서 자연 풍화인지 훼손인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기도 훼손되고 저 위에도 훼손된 것 같아요. 예. 일부 머리 있는 부분. 예. 그렇죠. 아, 그때 이미 예, 돼 있었어요. 그때 이미 훼손돼 있었구나. 예. 근데 낭떠러지 절벽이었기 때문에 뭐 사람이 쉽게 접근하는 지역도 아니었었고요. 가자. 네. 네. 우리 내려가시죠. 먹어요.